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명주아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와,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와서 네. 이번에는 좀 제가 좋아하시는 분의 네. 그런 주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 혹시 네. 영탁님이라고 아세요? 가수 영탁. 맞습니다. 그 미스 미스터 트롯. 트롯. 네. 네네네네. 알고 있으세요? 말로 다 채울 수 없어요. 아,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좋아해서 그분 노래라면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잘 되고 있죠. 앞으로도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영탁님의 앞날이 너무 네. 궁금해서 앞날. 영탁님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세요. 1983년 4월 1일생이십니다. 네, 4월 1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좋았던 나빴던 지금까지는 다 무효. 영탁님의 사주는. 근데 영탁님은 굉장히 첫째 완벽주의자. 활동성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서 뭐든지 할수 있는 팔방미인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이 사람 운세는 84년 돼지띠 4월 1일생 같으면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하고 맺은 인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탁의 사주예요. 보니까 앞날도 굉장히 훤히 밝아요. 보름달처럼. 근데 보름달은 15일에 한번 떴다가 지지만 이 사람은 한번 떴다 지는 그런 달이 아니고 쭉쭉 뜨는데 쭉 가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물론 노래도 자기의 그 특기를 살려서 아까 완벽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겠지만 이 사람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자기가 그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실 분으로 제가 보여져요. 지금 사주를 보니까 뭐 인덕도 이제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영탁 씨 같은 경우는 머리가 명석하고 영민하고 거기다가 센스 있고 그래서 원칙과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미움을 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쾌활하고 예, 자신의 끼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역마살이 있어요. 역마살. 예예.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처녀고생도 많았고 부모덕도 없고 혼자 맨땅에 헤딩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에 있는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빛을 발하게 됐어요. 이 사람도 금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섭외가 들어올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성. 예,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 사주. 아우,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 사주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주를 가져온다는 건 꿈에도 몰랐네요. 예, 근데 이분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이 사람은 노년까지 내가 사람을 양성시키고 제자를 가르치면서 질주가 강해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어마어마하게 넓은 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탁님은 어떤 분야에 도전해도 일단 네네. 노래는 기본으로 빨고 가고 네, 노래는 기본으로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가요계 대선배님이 아니고 가요계 대스승이 되시는 그렇죠, 스승님.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시키고 가르치는 어떠한 분야로 또 뛰어들어서 자기의 몸을 불살른다. 굉장한 명예를 가지고 그냥 보폭이 그러니까 굉장히 틀이 넓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영탁님이나 영탁님 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탁님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 영탁님 팬들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금년이나 내년이나 항상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세요.